안녕하세요. 미술도 사냥입니다. 오늘은 산에 가면 흔한 나물인 우산나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산나물은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에나 잘 자라는 나물이고요. 옛날부터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향기로운 나물입니다. 나물의 모양이 새순이 올라올 때그 잎이 약간 벌어지기 전에 모양이 우산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우산나무는 향도 좋으면서 약간의 쓴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물로 묵나물에서 먹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늦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꽃이 피었는데 나중에 이제 9월경이 되면은 털이 있는 그 씨앗을 맺습니다. 예, 그 씨앗을 채증에다가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일반 농장에서도 잘 자랍니다. 예, 저희 미스터 농장에서도 지금 좀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우산나무는 높이가 한 1m에서 많을 때는 1m 20까지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있고요. 또이 아이들이 자라는 생육 환경들은 산삼이나 무슨 뭐 저기 그 삼지구엽초나 이런 애들하고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라는 환경들이 약간의 북향과 약간 경사지고 습기 좀 약간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또이 양지보다는 그늘이 잘 자긴 한데 양지에서도 재배는 가능합니다. 해보니까 재배는 가능하고요. 이 아이들의 번식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명이나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실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분주로 번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9월 정도쯤에 가면은 씨가 익어요. 씨가 익으면 이제 따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직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냉동실에서 얼렸다가 봄에 이른 봄에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직파를 합니다. 직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싹이 살살 올라옵니다. 분주도 가능한데요. 이제 봄쯤에 이제 싹이 움직일 때. 예, 이제 살살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이때 예, 살짝 해가지고 뿌리를 포기나눔을 해가지고 심으면은 그것도 잘 자랍니다. 저희들은 뭐 분주도 해보고 씨앗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씨앗이 예, 번식하는 데는 좀더 예, 뭐 분주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나물류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우산나물이 우산나물에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산야초 농장답게 이것도 우산나물도 많이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산나물이 재배가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아주 잘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